전쟁이다! 참교육을 시켜주마. 일본화는 조선 장수. 合戦 の 経験 は ある。 誠意 を 尊ぶ のが 武士 の 心情。 楽な 戦 など 一つ とて ない が。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我らは 正義 の 士。 気高い 大義 を 掲げ て おる。 헌병대. 一歩 たり とも 交代 채팅창에 어그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와 사이후 まで 戦う。 お主らも きっと同じ考えであろう。 我が敵は 奴らの領主と一門に忠誠を誓う勇敢な侍どもだ。 あの者どもを滅ぼすとなると心が痛むが、 これも運命のなせる技。 兵力も大したことはない。 最後に助言を一つ。 撃たれることなく相手を撃て。 勝利を我らがものとなすのじゃ。 마이크, 아 마이크 괜찮은데? 좌측에서 우리의 뭐냐 지원군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 마이크 멀쩡한데? 안 들려? 됐습니다. 된다니까. 오케이. 우리의 노예 병사들이여, 돌격하라. 너희들은 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모두 죽어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노예 병사이기 때문이다. 붙어! 나게나다 사무라이 내부대지 정면대 붙어라. 자 가자. 승리를 위하여.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렉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랜만에 대규모 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가자! 모두 쳐부숴라! 이야, 총체적 개판. 잔병 투입!
홀리쉣.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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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한번 다 신나게 붙어보자. 공수 쏴. 옆에 지원 어떻게 됐어? 뭐야 저건? 야 장군, 저만 죽여. 저놈을 죽여라. 인마들은 아 철기만 인데 인마들 빌릴 건데. 야 공수가 덤벼가 살 될 상황이 아닌데. 야 창병대 니들이 붙어. 조선의 우리 BM 조선의 힘을 보여라. 자 뒤쪽에 공수 밀고. 아, 전투력이 틀려 임마. 공수! 왜 그래? 야들은 폐주 병영인가? 아 폐주 중이네. 됐어. 야 밀쳐내자. 중앙 지원하고. 참병대 총 뭐냐 500명씩 8부대 4,000명 오! 쭉쭉 밀어내자. 뒤에 저쪽에 뭐 하나 꼽사리 하나 붙었는데. 자 큰맘 먹고 장군들 투입시키고 근처 뭐냐 지원되는 병력 싹 다 붙어라. 오른쪽에 적군 저거 잡아. 그 다음에 무너지면은 밖에 병사는 얼마든지 있어. 중국군은 몇십만이 죽어도 상관이 없어. 중국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어요. 끝! 아주 좋았어. 땅은 이제 우리 겁니다. 어디서 만주 모랑캐 놈들이 감히 우리 BM 조선에게 덤비는가? 우리 갑사 하나 터졌네. 쉰. 자 깃발 꽂으러 갑시다. 전마들 병력을 싹 다 뺐으니 이제 깃발 꽂으러 갑시다. Enough brave men. Just do it. It is time to discuss an end. 그래서 되도 않는 뭐냐 요구를 해쳐먹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의 시대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뭐야 반역서문? 김시민. 야 김시민을 골라보내 안 돼. 야 왜 김시민을 골라보내라 그래. 보내래요. 병사합병해 갖고 뭐냐 한 사단급 만들어주고. 예 매니저들 지금 전부 다 잠수 타고 있나? 오케이 매니저 뭐냐 물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물갈이를 해봅시다. 텐신님 어디서? 텐신님 매니저 잡고 지금 뭐냐 아까 내도현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새벽방 아주 훌륭합니다. 선조이다시마시다. 자 병사 다시 뭐냐 옆에 저쪽에 정규병 하나 오니까 대비해놓고. 와가 아, 여기 이제 깃발 꼽아야지. 선조이다시마시다. 깃발 꼽아야지. 이제 저기 병사 없을 건데. 야 안에 몇 명이냐? 야 병사가 없어요. 여러분 깃발 꽂으러 갑시다. 로아임마. 가자. 깃발만 꽂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다. 깃발 꽂으러 가자.
보르타나님 지금 가나파이님 지금 뭐냐 연락 안되죠? 가나파이님이 생존하고 계십니까? 가나파이님 지금 잠수지?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가나파이님이 잠수기 때문에 잠깐만 내려오시고 흑대님 받으시고 오케이 설교네. 도타로 쇼군 2입니다. 정신 게임 명칭은 가슴 노 케이켄 와르 세이오 타토부노가 무시노 신조 나크나 익사나도 히토츠도 데나이가 와레라와 세기노 시 게다카이 타이기오 카가게테 오르. 敵は 米俵に 閉じ込められた ネズミのようなもの 逃げ場はない 自らの血で 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 아니요, 기공식 모드입니다. 임진왜란 모드 시즌3. 야시生まれで 蔑まれながら死ぬ 奴らの腐った 屍は 恥という名の 棺桶で 葬られる. 命令はただ一つ 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 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 必ずできるはずじゃ. 最後に助言を一つ。撃たれることなく相手を撃て。勝利を我らがものとなすのじゃ。 오케이. 아, 그래가 여기 지금 세대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이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이렇게 된 겁니다. 빌어먹을 우리가 이제 통일을 시켜놨더만 시즌2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통일을 했어요. 일본 통일을 했는데 조선으로 명조가 들어오면서 일본이 반란을 일으켰고 개판 삼창 된 게 이 현재 세계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제 우리 BM이란 뭐냐 시즌 임진왜란 모드 시즌3의 세계관입니다. 빌어먹을 일본놈들 대충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세계관입니다. 갑시다! 여기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기 때문에 이번 작전은 그냥 여기다가 이거 작살 내고 올라가서 그냥 깃발만 하나 꽂고 내려오면 돼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중앙만 먹고 올라가도 그냥 깃발 꽂고 내려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적어도 한 10분 내로는 끝나지 않을까. 그냥 이번 전투는 그냥 등산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깃발만 하나 꽂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병사들인데 야들은 궁수구나. 야, 너의 창병은 없나? 내가 안 들고 왔나? 너의 창병을 내가 안 들고 왔구나. 뭐 정규병 쓰지 뭐. 가자, 조선의 정의 살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절차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1번마다 꿀잼각 버튼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자. 아까 싸웠던 아들이 이제 아까 임마 이쪽 성의 이제 정규병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저 성을 아까 이제 금마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성은 그냥 텅 빈 거지. 가자! 야, 화살 같은 거는 맞으면 가! 여기서 죽어봐야 이성 먹고 뭐냐 한 턴 지나면은 재보급 되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서 가도 돼. 그냥 가! 조선의 정의 살수쯤만 되면은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전투다. 안녕 중국놈들아.
반가워. 가자. 중국 먼저 통일하고 일본 치려고 그렇습니다. 중국을 먼저 통일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강대한 자본력과 강대한 자원으로 무기와 병사를 양성시켜 일본을 작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뭐냐 목표구요. 신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야들은 조선군의 정예 창병인 조선 정예 살수입니다. 반가워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몇이나 먹어? 엿먹어라. 자 진입. 자 바로 깃발만 꽂으면 끝나는 싸움 굳이 오래 할 필요 없지. 가자. 오랑캐 놈들을 도륙내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BM조선의 군대다. 오케이. 야 뭐야. 장병이네. 응 반가워. 깃발 꽂으러 왔어. 부대 정열. 저놈을 죽여라. 바라바라. 내가 죽어라. 뭐 깃발만 꽂으러 온 건데 뭐 어려운 거 있어? 깃발 꼽는 건 뭐 어려운 거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땅이다. 자 일단은 만주벌판을 신나게 얻어터졌고 중간에 명조 하나 끼어있어가 좀 그렇지만 보자. 아하. 야 벌써 자금 20만이나 했어? 뭐 이거? 얼마나 이상한 짓거리 한다. 배가 보인다 한성부 앞에. 여기가 이제 우리말로 치면 여기가 한양입니다. 한성부. 한성부에는 당연히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대들이 있어요.
코리아 로얄 가드. 얘마들 와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뭔가 이상한데. 요번에 이거 최근에 나온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게임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모드예요. 대체 쇼곤돌타워는 모드가 먹고 살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놀라운 모드가 먹고 살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재밌는 모드가 많아요. 다스 모드라든지 뭐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뭐 이런 임진왜란 모드라든지 일본 놈들 때려잡는 그런 재미로 하는 게임입니다. 임진왜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하고 조선이 일본 조선 그리고 이제 명조가 나오기 때문에 때려부수는 맛이 있어요. 역사 왜곡 게임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역사 왜곡 게이득. 시즌2에서는 안나가요 장군이 정말 대단했지. 시즌2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제 약쟁이 BM을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 약쟁이 BM을 검색하시면은 제 관련 모든 사이트가 나옵니다. 보신다고 뭐 시간은 정말 잘 갈 거예요. 재미는 보장 못하겠고 시간은 정말 잘 갈 겁니다. 다 보는데 안 먹고 안 싸고 안 지르고 하는데 한 3시간 3일 정도 걸려. 다 보는데 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하시고. 장군을 오른쪽으로 옮길까? 아 여 장군 있네. 장군을 중앙으로 올려와 내자. 아 우리 안 나가요 장군님. 영상이 총 124개가 올라가 있는데 다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다 보는데 124시간이 걸립니다. 뭔 소리냐? 여러분들은 안 먹고 안 싸고 안 지르는데 정말 3일이 걸릴 거예요. 조금씩 땡겨 봐도 한 3일쯤 걸릴 거예요. 중요한 장면만 봐도 3일. 이도와 오와리마스다. 다 보면은 124시간. 와우. 저 바데 야스메. 츠키마시타. 그러니까 태초에 효로를 아츠메테 오리마스. 효로를 아츠메.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임진왜란 이제 프로젝트는 임진왜란 이제 시즌 3거든요. 1하고 2도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시즌 3는 이거를 야는 날 먹여 살리는 프로그램이 될 거야. 대대손손 진짜 먹어 처먹고도 남을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깨는데 내가 아마 예상하는데 한 1년 4개월 정도 실제 시간 1년 4개월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한 1년 3개월 더 방송을 해쳐먹어야 내가 이걸 다 깰 것 같거든. 와우. 연금 게임입니다. 예. 나의 연금을 책임지는 내가 죽어도 한 몇 년은 연재되는 아주 훌륭합니다.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저번에 이제 그 시즌 2를 진행했잖아 그랬잖아요. 시즌 2는 다 깨는데 8개월 걸렸어요. 예. 4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예고편이. 시즌 2를 하겠다. 근데 그년 11월 달 뭐냐 20일에 끝났어요. 11월 달. 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 타 이제 다른 날치 뭐냐 날에는 다른 게임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 둘 날에는 이제 쇼곤 돌타워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25분씩 잘라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되다 보니까 이제 연금이 되는 거야. 와우. 그러니까 게임은 질려도 여러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프로 정신으로 해먹는 겁니다. 저는 태초에 게임에 좀 정신이 나간 놈이기 때문에 웨건 가문이나 너 늘었네? 게임에 좀 정신이 나간 놈이기 때문에 저거 프로정신으로 헤쳐먹는 거예요. 솔직히 미칠 것 같아요. 해봐 똑같은 게임 막 몇 년씩 해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 will listen to what 이제 평일 다른 날에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하는 거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하여. 이 방송은 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담긴 방송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들하고는 조금 이제 개념 자체가 틀려요. 다른 방송은 와씨 돈 벌자 뭐 이러는데 나는 유튜브가 내 주거기 때문에 방송 잘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